티격태격 부부의 저녁이 또 시끄럽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아내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시간. 장소 투성이에다가 응? 이것도 왜 그랬어? 터졌지, 찢어졌어. 연구 발로 싫어! 그냥 놔두는 게 티프. 아유, 무대포. 아, 이게 뭐여, 이게. 야, 발도 티프 감을까? 티프 감을까? 일단 너무 발라줘. 야, 나 안 발라줘. 싫어. 아이씨. 하지마. 말 좀 들어먹어. 아유. 발도 혹사를 시키지 말고 좀 가만 좀 있어봐. 이게 뭐야? 아, 저기 티프 발이 주인 닮으면 나 그려. 한 번만 연고 좀 내가 해줄게. 아이씨. 가만 있어. 내가 해줄게. 아, 조금만 발라줄게. 가만 있어. 아, 고집 왜 이렇게 세? 티프. 아유, 지겨워. 맨날 저런 고집 때문에 아주 못 당해야지. 여기 등부등이 다 치료해야 돼, 다. 아, 됐어. 아유, 아니, 완전히 저 태학생 꼭대기가 혼자 옛날에 옛날 사람 마냥 살아야 돼요. 아이고, 참말로. 양발 좀 신어, 양발. 맨발로 다니니까 이렇게 된 거 아뇨. 편하죠. 아, 이게 절연 테이프 아니에요? 예? 아까 검은 테이프. 에이, 잘... 전기 감는 테이프를 갖다 몸땡이다가 감고 있어, 왜? 아, 자고 나면 나서. 아, 이거 발라야 낫지, 그냥 나서. 아, 참... 아, 고집 세네. 아이고, 참. 지금 미십 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잖아. 고쳐, 이제 좀 고쳐. 나중에 손녀딸이나 손자가 할아버지 발 왜 이렇게 썩었냐고 뭐라고 대답할게요. 혼자만 즐거워, 맨날 혼자만 즐거워. 아내의 잔소리가 쉽게 끝나지 않는데. 뭔가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꽃 한 송이 사지 않았어? 꽃깨끗하고 사니까, 아이고 참나.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할머니 꽃하고 생 한 개 구경 못 했어. 그렇게 살아 혼자 그럼. 빛나는 전통이요. 당신 뭐 이쁜 건데 지금 뭐. 아이, 시끄러. 이 얼굴이 꽃이었고. 안 삐지고 승질 안 내니까. 아니, 28년, 29년 살았네. 눈가사탕 하나 나 안 사냐? 이빨하야. 반지하나 다니고. 아유, 반지 있잖아. 뭐든 언제 다 해준 반지 어딨어? 아, 이건 반지 아니고 뭐. 대형이 해준, 자기가 해줬어? 아들 해준 거하고 남편이 해준 거 똑같아. 다 그거요. 아유, 말도 하기 싫어. 부부일 진동체. 아, 시끄러, 안 해. 사람 해야 돼도 너무해. 어떻게 생일날, 부인 생일날 하나 그런 것도 없냐. 아니, 너무 이쁘니까. 말로만 이쁘다 하지 말고 좀 해줘봐. 뭘 해줘. 밥을 먹었어? 말하면 사람이 혼자 보면 장난치고 있어 왜? 아, 장난 실천. 조금 앉으라고 얘기해봐. 이거 뭐요 자세가? 아, 지금 편하잖아. 말하면 꼭 이게 꼭 니멀니멀하는 것 같아. 사람 나올리는 것 같아. 기분 더럽게 나빠 그냥. 상대방이 진작에 얘기하면 좀 진작에 해봐. 아, 장난식이요. 장난치지 말고 좀. 무슨 장난이야? 50대 넘었잖아. 원래 그런 거 같아. 좀 있으면 시아버지 될 사람이. 아우, 맨날 마냥 어린애 같아. 이거 이제 발 좀 잘 내리고. 아우, 지겨워 죽겠어, 진짜. 애기나? 애기요? 아우, 지겨워. 아우, 내가 포기한다, 포기해. 아우, 진짜로 포기해야지. 아우. 결국 오늘도 남편의 애교에 넘어가고 만다. 올라가면 큰일 나. 몸에 애교감이 일을 해. 마냥 20대인 줄 아냐? 응? 50이 넘었어요, 아저씨. 아, 당연히 마. 나이 먹고 그럴 건데 이거 뭐. 참고 맞춰가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다 돼가는 부부. 그 사이 세월이 약이 되고 말았다. 키 조금 많고 좀 장난치고 그런데 사람은 진실하니까 100% 좋아서 사는 사람 누가 있어? 100%. 살다 보면 다 미운정 고운정 다 그 때문에 사는 거지. 자식 때문에. 미운정 고운정이 더해지는 하루가 또 지난다. 오늘도 진봉 씨는 고양이 세수로 아침을 연다. 물 한 번만 묻히면. 아, 물 한 번 묻히면 돼요.
이거 한 번만 붙이면 돼요? 네, 한 번만 붙이면 되지. 뭐 딱 그게 뭐 있어. 이제 나무 좀 넣고 해야지. 세수는 대충대충 해도 일은 절대 대충하지 않은 진봉 씨. 소 사료를 챙기는 것과 같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알아서 척척 해낸다. 화목 보일러에 불을 지피는 것도 진봉 씨의 몫. 이렇게 일하는 것 반의 반만큼만 아내 마음을 챙기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생일을 맞은 아내 정순 씨는 손수 미역국을 끓이는데 이번 생일도 남편의 축하는 없는 모양이다. 오늘 생일날이야? 네, 생일. 내 처음으로 안 해. 어젯밤에 그렇게 생일 선물 달라고 옆구리를 찔렀건만 아침부터 딴소리를 하는 진봉 씨가 아내는 정말 밉다. 뭐 생일 축하한다 안 해? 무슨 축하요 그냥. 아우 너 생일인데 축하한다 해줘야지. 축하 같은 소리 하는데. 저 조심해 잠깐. 쫑쫑. 안 돼. 쫑쫑 소리 쫑쫑. 싫어. 이것도 좀 쫑쫑 소리 나온다. 네? 싫어. 이번엔 반찬 잘라달라고 투정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 걸리면 그냥. 하지 마. 아야 아야 아야. 맛이 어때요? 맛있어. 내가 침발로 넘겨. 하지 마. 장난 엄청 치네. 어리네요? 심심하잖아. 뭐가 심심해? 뭐 할 얘기 있나? 할 얘기가 왜 없어? 오늘 이렇게 옷 다 차려주시고. 아니 마누라 생일날이라고 저기 아들내미가. 점 사준다고 나오라 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옷 다 입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다 입은 거예요. 말끔히 차려입은 옷과 달리 또 양말은 신지 않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외출 준비로 바쁘다. 자기 생일이요? 어? 내 생일이요? 자기 생일이요? 뭐? 누구 생일이요? 내 생일이거든. 남의 생일이 왜 자기가 달려. 오늘따라 남편이 얄미운 정순 씨다. 정리 좀 해놔. 정리. 정리시키지 말고. 한 사람 쫓아다니면 정리 좀 시키지 마. 아우 본인이 알아서 해. 본인이. 네? 본인이. 나 가발 쓰려고 하는 거야. 써. 시원하라. 눈치 없이 가발까지 씌워달라고 대기 중인 진봉 씨를 누가 말리랴. 그냥 가야죠. 가만 있어. 또 잘 쳤다. 아. 오늘도 아내 정순 씨가 참고 넘긴다. 막 야다 쳐가지고 양말 신. 쪼져. 아!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한두 번 껴놓고 하냐? 진짜. 나도 다시 껴 입혀줘야지. 다시 입지. 그렇게 팍 쳐가지고 누가 미래야. 철부지 남편 진봉 씨 때문에 생일날까지 힘든 외출이 시작됐다. 천안 시내에 위치한 한 식당. 아내 정순 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어머니 생일인데 아버님 안 해주세요? 그저 묵묵부답인 진봉 씨. 딸이 준비한 케이크로 대신하는데 아내는 이렇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행복한 선물로 받는다. 만약에 또 동네 사람이라고 또 죽어요. 또 동네 사람. 생일 축하합니다. 어색해. 사랑하는 엄마의
그래도 남편 생각하는 건 아내뿐. 찍어서 주세요. 여기 찍어서. 월남쌈을 제일 먼저 진봉 씨에게 건넨다. 아내 없으면 혼자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게다가 잠도 못 자는 못 말리는 진봉 씨. 아내에겐 언제나 막내 아들 같은 남편이지만 진봉 씨에겐 가족이 제일 먼저라는 걸 아내도 자녀들도 잘 알고 있다. 손에 살면 남자들이 다 그래요. 멋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선물을 안 하시지.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면 오늘같이 이렇게 밥 식사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항상 데리고 가시고 해가지고 이제 뭐 선물이 딱히 뭐 갖다 줘야 포장해가지고 줘야 이렇게 선물인가 그냥 마음 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물. 저는 그거 배운 것 같아요. 성심 자체가 되게 순수하시고 착하시고 되게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아서 더 제가 대왕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됐고 존경하는 분이세요. 오늘 진봉 씨 기분 최고다. 브라보! 우야요! 우야요! 할 때로 운전 그렇게 잘할게. 아, 약속하시라 했어요. 수고했어. 예비 며느리와 약속까지 이제 정순 씨가 좀 편해질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본다.